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You have a thousand eyes that never fall asleep. Someday I will leave you when I've had enough of your beauty.저도 여기 여보에서 디저트를 사는데 왜? 혹시 이 제가 사온 디저트에 좀 어울리는 커피를 추천해 주신다면? 와, 이렇게 직구로 들어온다고? 이 잘 어울리는 게 있을까? 커피가? 이건 뭐야? 이거 열어봐도 돼요? 네, 열어보세요. 아이, 마카롱이네. 달면 커피가 써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냥 던킨도넛 가서 커피 드셔보셨죠? 네. 드셔보셨죠? 네. 어때요? 커피만 먹어본 적 있어요? 전 커피만 먹어봤는데 저는 좋아해요. 던킨 커피를. 왜냐면 제가 산미 있는 커피를 싫어해서. 아, 그래요? 산미가 없어서 그걸 좋아해요. 아, 그치. 이거 내가 저번에 얘기한 적 있지. 그죠? 커피가 뭐 산미 톤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다양한 플레이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먹으면 보통은 감춰져요. 그러니까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플레이버를 즐기기는 사실 어렵지. 왜냐면 이게 강력하니까. 그러면 이 디저트랑 어울리는 커피 말고 저처럼 산미가 좀 나는 커피를 못 안 먹는 좋아한다? 아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접근할 만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산미 있는 거를 그것도 일단 즐길 수 있게 시도를 해야죠. 디저트랑 같이 먹기 시작하면 조금 도전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러면 아주 아주 익숙한 걸 하나 드릴게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아주 익숙한 거. 구수한 거. 어? 구수한 걸로. 아주 즉흥적이야. 아, 맛있다. 어때요? 응. 먹어봤냐? 일단 산미가 없어서 좋아요. 이런 거 하고 이제 디저트하고 먹으면 되겠지. 아, 산미 있는 거랑은 디저트. 아무래도 커피가 이제 산미통이 좀 있으면 네. 좀 커피가 묻혀요. 그러니까 얘를 먹고 나면 거의 아무 맛이 안 나요. 아. 이거 말고 단맛을 방법이 딱 방법이 없어 이거. 커피를 제대로 즐기려면 추천하지 않는. 그렇죠. 아. 그렇다고 내가 또 이렇게 너무 막 그렇게 까탈스러운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오히려 달달한 거랑 같이 먹어야지. 이걸 중화시키면서 커피를, 신 커피를 좋아하게 될 것 같은데. 어디 먹어봅시다, 그러면. 과연 그럴까? 아, 그런가? 30만원짜리는 아니고 이건 한 20만원? 네. 향 한번 맡아보세요.
좀 가공 방식이 조금 특이해서 아마 커피에서 이런 맛을 한 번도 안 느껴봤을 거야. 쓴맛 있어요? 쓴맛이요? 잠시만요. 쓰지 않은 것 같은데? 찾기 힘들지? 네. 원래 커피는 쓴 거잖아. 어, 그러네요. 오!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지 못했던 다른 맛들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보통 이제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즐기죠.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해 보면 뭐 물론 내린 방식이 좀 다르긴 했지만 얘는 에스프레소를 내린 거고 얘는 핸드 드립으로 내린 거니까. 자 이걸 이제 얘가 따뜻해서 그런가? 얘가 더 맛있는 느낌. 아니 가격이 내 가격이 늘었다. 가격이 늘었으면. 그 게임이 끝났지. 이거 아니 뭐 거의 뭐 몇 배야? 이거 아니 100배야? 듣지 말고 이걸 했어야 됐어. 테스트를. 뭐 아, 그거는 어떤 공평하지 커피가 않아요. 더 맛있어요? 이러고. 공평하지 않아. 그것도 한 3만 원 정도 되면 아 뭐 그건 말 안 하고 먹어볼 수 있는데. 와 근데 신기하다. 맛있다. 응? 기가 막혀. 얘랑 먹어볼까요? 응? 방해하는지 먹어봐요. 조금 얘를 딱 먹고 나서 먹어봐야 돼. 야 저거 강력하다. 강력해요? 강력하다. 야 이게 진짜 어디 맛 좀 봐라 이러고 만들었구나. 이건 진짜 디저트가 맛있어서 달달하게 맛있는데 얘랑은 얘가 어울리겠다 진짜. 당연히 딱 이렇게 이건 진리예요. 방법이 없어. 그냥 이게 맛있는 거지 커피랑 잘 녹아들어서 맛있진 않네요 진짜. 어 근데 신기하다. 저도 따뜻한 커피 좋아했었는데 그 뜨거운 맛에 먹은 거지 커피를 즐긴 게 아니네. 아 그럴 수 있죠. 향이 네. 오히려 더 식으니까. 그죠. 또 내가 아까 느끼지 못했던 맛들이 막 나오잖아. 그죠. 약간 되게 다양하고. 커피를 마시는 게 약간 재미가 있잖아. 이렇게 내가 다른 맛들 오히려 얘를 먹으면 얘네가 생각이 안 나고 얘를 느껴야 돼. 그 그렇죠. 느낌이 들어야 돼. 아 약간 가격을 들어서 그런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산미톤이 높은 커피를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아요. 엄청 많아. 대부분이 그래. 특히 이제 커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거의 뭐 공식처럼 나와요. 거의 네, 네. 공식처럼 나오는데 근데 이제 왜 자꾸 이제 그 스페셜티 커피 하는 사람들, 좋은 커피 판매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산미 높은 커피를 주냐면 일단은 커피가 내가 되게 비싼 걸 사왔잖아요. 좋은 걸 사왔으면 그 좋은 거를 최대한 티내려면 배전도를 낮춰야 돼요. 왜 그냥 그래야 다양한 향들을 내가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배전도를 낮춰야 되니까 그럼 필연적으로 산미톤이 생기지. 로스팅을 세게 하면 산미톤은 지워지는데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맛들도 함께 사라지겠죠. 아 그래서 제가 그 커피집 갔을 때 그러면 홍씨는 강배전으로 드셔야 된다고. 아 그렇죠. 예. 네. 아. 그렇죠. 아 이것도 일반어의 오류인데 산미톤이 높으면 보통 컴플렉시티가 좋아요. 그러니까 복합성이 좋아. 그러니까 여러 맛들을 느낄 수 있어. 산미톤이 낮으면 그 복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되게 밝은 커피 있죠. 아주 밝고 막 화사한 커피들은 아주 다양한 맛들을 막 느낄 수 있어 내가. 근데 왜 막 묵직하고 막 톤이 낮고 이런 커피들은 보통 몇 개 안 나와요. 내가 느낄 수 있는 향미가. 그래서 게이샤가 항상 무슨 커피나 이런 데서 대회 같은 거 하면 항상 높은 순위를 점하고 막 이런 거. 게이샤는 밝거든 보통. 화사하고 커피가. 왜 그런 말 이것도 진짜 일반화에 오르지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산미 높은 커피 못 먹으면 너 커피를 아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오늘 제목 나왔다. 일반화에 오르고. 이제 산미톤 있는 거 먹겠죠? 산미가 없는 커피도 되게 잘 내리면 엄청 맛있는 커피들 많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 이제 산미 높은 커피만 먹겠다 이건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먹을 수 있다.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최고예요, 최고. 너무 맛있어. 다행이다. 와,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이렇게 커피 한, 커피 마시자 하면 더 늘었네. 맞아, 최고다, 최고.